기품 있는 사임당과 현실적인 슈퍼맘 시간 강사 서지윤 역을 맡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듭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한번 손을 밝게 한번, 네,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바늘, 네, 손을, 네. 아유, 미소도 같이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가운데 똑같이. 네,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네.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른쪽에도 똑같이 한번 봐주시죠. 똑같이 손을 한번, 네,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내려와 주시죠. 네, 아, 가운데요. 네, 가운데 한 번만 더, 네. 손을 한 번만, 네,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보시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와 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영애 씨가 내려와시고 올라가실 분은 송승원 씨입니다. 네, 올라와 주시죠. 도화서 수장인 이겸 역을 맡았습니다. 사임당을 향한 지고지순한 아주 멋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자, 가운데 서주시고요. 조선판 개츠비이기도 한데, 아, 시선은 좌측부터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네. 네, 그리고 가운데도요. 네, 가운데 똑같이 한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혹시 촬영하지 못하신 분 위해서 심쿵하는 미소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려와 주시고요. 자, 송승원 씨 내려오시는 동안 이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윤아 씨. 네, 올라와 주시죠. 자, 사임당의 라이벌, 그리고 조선판 판무파탈. 욕망의 화신입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사임당과 이겸의 운명을 뒤흔드는 핵심 인물인데요. 우선 여기서 좌측부터 한번, 네, 휘음당 최씨 매력적인 눈빛 한번 좌측부터, 그리고 가운데도요. 어, 네, 아주 매력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한번, 네, 손을 살짝 가운데 보고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손을 살짝,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윤아 씨가 내려오시는 동안 이분입니다. 아, 낭만 닥터 김사부. 성장해가는 의사 역할로 정말 연기 잘 봤습니다. 양세종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송승원 씨 어린 시절 애틋한 사랑 연기를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영애 씨의 조력자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세종 씨 가운데 서주시고 시선은 좌측부터 똑같이. 네,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세종 씨께는 저희가 특별히, 자, 이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드라마 요번에도 성공하면 SBS 아들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우리 드라마의 흥행을 기원하며 본인만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세종 씨, 하나, 둘, 셋, 앞을 보시면서 화이팅! 화이팅!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 주시고요. 이제 커플 포토 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 송승원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승원 씨가 한번 이영애 씨를 에스코트해서 한번, 네, 같이 올라와 주시죠. 네, 아주 멋진 남자, 그리고 아주 예쁜 우리 여배우십니다. 네, 가운데 역시 서주시고요. 네, 서주시고. 네, 팔짱을 살짝 한번 껴주시겠습니까? 네, 시선은 역시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좌측부터 손을 살짝 한번, 네, 흔들어 주시면 더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운데도 역시, 네, 봐주시고 손을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오른쪽에 똑같이.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심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오윤아 씨, 예, 나와주시죠. 네, 이 세 분은 뭐 어떤 역할이신지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살짝 보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승원 씨가 꾸벅 인사를 주셨는데요. 팔짱을 두 분 한번, 네, 껴주시고요. 아우, 행복한 남자입니다. 예,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시선은 좌측부터, 네, 좌측부터 똑같이. 네, 가운데도 똑같이,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도 시선 봐주시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송승헌 씨만 남으시고요. 두 여배분, 아, 승헌 씨 남아주시고요. 두 여, 남아주세요. 네, 승헌 씨 남아주시고. 그렇죠. 이영애 씨는 잠깐만 들어와 주시죠. 네. 승헌 씨는 이분과의 촬영이 남아있습니다. 자, 양세종 씨 들어와 주세요. 드라마에서 두 분이 만나는지는 역시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브로맨스를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악수까지. 좋습니다. 시선은 좌측부터 한번. 네, 좌측부터. 네, 역시 손을 살짝 한번,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도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승헌 씨는, 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세종 씨는 남으시고요. 자, 이영애 씨,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대 뒤에서 뭔가 웃음이 빵 터졌는데요. 그 웃음소리는 사회자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 주시죠. 자, 이영애 씨와 양세정 씨. 현대 파트에서 특히, 네, 조력자. 정말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두 분인데요. 여기선 역시, 네, 다정하게. 좌측을 보시고 사진, 예, 네, 손을 한번 살짝, 네, 흔들어 주시죠. 네, 조금 더 나와 주시고. 손을 살짝, 그래요.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이 살짝.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커플 포토타임까지 마쳤고요. 이제 배우분들을 모두 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송승헌 씨 그리고 오윤아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네 분 단체 포토타임이 진행될 텐데요.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제일 가까운 곳에 송승헌 씨, 그 옆에 이영애 씨, 네, 그 옆에 오윤아 씨, 양세종 씨. 자, 조금 더 다정하게 붙어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손을 흔드셨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는 하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 손으로 하트, 네. 일단 좌측으로, 네, 송승헌 씨처럼 저렇게 예쁜 하트, 그렇죠. 네, 손을 모아서. 네, 시선은 좌측부터 하트. 네, 조금 더, 네, 나와주시면 더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도 똑같이, 네, 승헌 씨가 조금 더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봐주시고, 이제 세종 씨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보시고, 하트. 네, 잘하셨습니다.